징글벨 징글벨 징글 올 더 웨이. 어디 가? 크리스마스는 집이야? 짜증나.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줄 쇼핑 토커 스토커스의 지진 키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서 저희가 서로의 선물을 준비해봤어요. 서로 도움이 되는, 그치? 도움이 되는 이겠죠? 도움이 짱짱 많이 되는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키미 언니는 크리스마스 때 뭐 하세요? 집에서 TV 볼 거예요. 남자친구 없으세요? 세상에 아직 남자친구 없는 사람이 있어? 신인류. 미친 거 아니야? 조만간 맞으러 옥상 갔다 오려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아이템의 컨셉은 솔로인 저를 도와줄 아이템을 지지가 준비해봤고요. 커플인 저를 위한 꿀템을 키미 언니가 준비해봤다고 하는데 저희가 아직 뭐가 왔는지 몰라요. 서로 말 없이 준비했습니다. 몰라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까요? 스토커즈 선물 교환식이 드디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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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부터 할래요? 저부터 할게요. 내가 무려 키미 언니의 남자친구를 데려왔거든. 죽을래. 남자친구 아, 내 남자친구를 데려왔다고? 제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그게... 남자! 날 소개시켜주는 거야? 아, 그럼요. 개꿀. 짜잔! 우와, 남친 어깨가 완전 넓어! 대박, 강다니엘 뺨치잖아! 와, 이거 너무 듬직해. 너무 듬직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카라티를 입은 남친이에요. 굉장히 패션 센스가 좋죠. 다른 옷을 입고 있는 남자친구도 있으니까 입맛에 맞게 남자친구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낯을 가릴 수도 있으니까 남친이가 악수하라고? 한번 미친 것 같아! 키미야, 잘 부탁해. 안녕. 악수는 오른손으로. 에라! 듬직한 남친이랑 스킨십 한번 진하게 가보실까요? 이렇게? 어우! 손 크기 차이 봐! 이게 바로 설레는 손 크기. 이 남친이는 초록색 옷을 좋아하는 남친이지만 다양한 색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는 걸로 교환하세요. 교환이? 어때요? 듬직해요? 딱 내 스타일. 다 느껴지는 100% 폴리 남자친구. 아, 남자친구 너무 합성 소재시다. 아, 아, 이거 제 선물 맞죠? 저 지금 약간 화나서 분노. 지금 남자친구 언니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붙어 있네. 있잖아. 손을 놔도 나한테 붙어 있네. 나 남자친구 너무 좀 집착 쩌시다. 앵긴다. 쩐다. 이게 바로 스토커즈. 그럼 한번 착샷 보고 오시죠. 스토커즈. 완전 신박한 남자친구 베개는 팔이랑 몸통 사이에 들어가는 핏이고요. 이렇게 몸통에다가 다리를 꼬우면 이제 침대에 누워서 완벽하게 아늑하게 잘 수 있죠. 아, 남자친구 품 너무 부럽다. 어, 너무 따뜻하겠다. 키미 언니 남자친구 완전 존멋. 스토커즈. 자, 이제 솔로인 저는 남는 게 돈이에요. 쓸 데가 없어서. 와, 멋있어. 죽일까? 아, 그래서 선물을 준비, 선물 받기도 전에 빡치게 하지 마요. 두 가지 색상을 준비해봤는데 추운 크리스마스 밖에 돌아다니실 거잖아요. 커플들은 뭐 집에만 있겠어요, 저처럼? 이제 한쪽 한쪽에 장갑을 끼고 두 손을 같이 꾹 붙잡으라고. 놓지 말라기. 겜동스. 가져봐. 소재는 둘 다 폴리인 것 같은데 딱 봐도 폴리죠. 네, 겉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양털 느낌으로 돼 있고요. 안쪽은 기모 원단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버리고 난 이거 두 개 끼면 되네. 야, 불쌍하게 오지 마! 불쌍하게! 근데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데요? 우리 남친이 맞는지 한번 볼까? 오빠, 손 좀 드릴게요. 내 남친이라면 좀딱 뺄게요. 그럼 이거 같이, 이걸 같이 쓰세요. 이거 이렇게 하고 키비랑 손잡으면 되겠다. 이걸 해줘야 돼? 네. 이거 네 선물이잖아, 네가 해! 어쨌든 사이즈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이것도 한번 착샷을 보고 올까요? 어,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커플 장갑 착샷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제 각자 한 손씩 껴주세요. 빨리빨리 합시다. 빨리빨리. 어? 솔로 서럽습니다. 빨리빨리 합시다. 자, 꼈으면 이제 두 손을 모아야겠죠? 이제 두 손이 연결된 장갑을 껴보도록 할게요. 하트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넣어서 넣어주세요. 편집자 지금 앞이 안 보이거든요. 넣어주실래요?
원래는 이렇게 넣고 안에서 손을 잡고 있겠지만 저 둘은 잡지 않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아. 자, 이렇게 따뜻하게 커플들 밖에서 크리스마스 때 손 잡고 다니실 수 있도록 준비해본 커플 장갑입니다. Stalkers. 저는 언니가 아늑하게 혼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좋아요. 남친이도 있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시잖아요. 아, 저 혼자 있는 시간 너무 좋아해요. 아,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이게 뭐야? 마미손 아니고요. 바로 이거 타조베개. 너무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사실 내가 솔로였으면은 내가 집에서 이거 혼자 쓰고 싶은데. 너 솔로 되면 내가 이거 100개 사준다. 그럴 일 없겠네요. 우리 키미 언니 돈 굳겠다. 나 이거 많이 봤어요. 인터넷에서 솔직히 솔로를 떠나서 되게 갖고 싶었던 아이긴 해요. 이거 여기다 넣고 여기 숨구멍 입고 이렇게 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 거 맞잖아요. 그죠? 언니한테 그레이가 찰떡이야. 그레이가 찰떡. 그레이. 생각보다 폭신폭신은 하네요. 그리고 요즘도 아니지. 마미손 한 방 딱 썼었잖아요. 그거 마미손이랑 커플룩 하는 너무 좋아. 근데 이거 쓰면 약간 외계인같이 그러면 화장이 무너지니까 이따 착샷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타조베개는요 일단 머리에 쓰셔야 합니다. 쓰세요. 이야,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렇죠, 마미손이죠. 자, 그럼 위에 구멍이 두 개가 있죠. 거기다가 팔을 넣으세요. 편하세요? 하시고 이제 원하는 곳에 기대서 주무시면 되세요. 그럼 숨구멍이 뚫려 있어서 엄청 엄청나게 편하겠죠. 자요, 언니? Stalkers. 자, 그래. 아, 힘들다 진짜. 이거 선물 주고받는 건데 내가 피곤해요. 왜? 나 너무 재밌는데. 방방 뛰지 마. 소파 움직여. 방방 뛰지 마. 가만히 있어. 자, 그래서 제가 다음에 준비한 선물은 이런 거 만드는 데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뭔데요? 짜잔! 우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크리스마스 눈이 팡팡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완전 낭만적이게 막 걸을 수 있는 아니 막 이렇게 포근하게 내리는 눈이 아니라 이렇게 막 들이치는 눈이죠. 막. 그럼 너무 추우니까 남친이랑 이렇게 꼭 껴안고. 난 집에 있을 거예요. 따뜻할 거예요. 남친아, 이게 뭐냐?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 커플용 우산이에요. 이거 혼자 못 써요. 혼자 쓰면 되게 안 좋은데 선물이에요. 자, 펼쳐봐요. 칼라는 일부러 크리스마스 때면 레드로 했어요. 딴 색깔도 있어요. 아. 저 이거 혼자 집에서 열어보고 진짜 많이 웃었어요. 남친이? 이게 뭐지? 2개짜리가 하나로 돼 있네. 이거 너 완전 꿀템이잖아. 제 남친이랑 비 오는 날 따로 우산을 쓰기도 너무 섭섭하고. 아, 개인적으로 이번 크리스마스 비나 눈이 한 바가지 왔으면 좋겠어요. 언니는 집에서 집데이트. 여기 쿠션 남친이도 있고 TV 딱 키면 나 혼자 집. 나 홀로 집에? 나 홀로 집에서 캐빈 나오고. 봐야지. 너무 좋다. 우리 둘 다 윈윈이네. 아무튼 저 우산 굉장히 솔직히 커플들한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사실 좀 신박템인 것 같긴 해. 그치? 근데 이게 제품샷이 컴퓨터에 나와 있기는 혼자 들고 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슬픈 거야. 그럼 둘이 쓰는 모습은 어떨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Stalkers. 대망의 커플 우산이죠. 저는 이거 솔직히 나중에 커플 되면 한번 사보려고요. 펼쳐주세요. 짜잔. 저희 편집자 아무 반응 없죠. 자, 이렇게 넉넉하게 둘이 서 있어도 비에 젖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좀 배가 아프네. Stalkers. 네, 저희가 이렇게 한번 키미 언니한테는 솔로템을 줘보고 저한테는 커플템을 줘보고 이렇게 교환을 해봤는데 저 약간 영혼이 날아갔어요. 왜요? 나 너무 좋은데. 역시 크리스마스 최고야. 선물 주고받고. 근데 우리가 지금 되게 재밌게는 했는데 이게 사실 좀 신박템이에요. 저희 생각엔 정말 솔로분이나 커플분이나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한 번쯤 선물해보고 사보실 수 있는 아이템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선물들 사실 저희가 쓸 거 아니고요. 댓글에다가 원하시는 선물이랑 이메일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하나씩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이거 신박한 아이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써드릴게요. 솔로분들 강추템. 남친이 여기서 구할 수 있음. 저희는 여러분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쇼핑 전에 저희 스토커들을 꼭 찾아주세요. 안녕!
자기야. 어, 여한테 벌써 왔다고? 어.